여러분 안녕. 오해라 저의 인생 쿠션 마켓 시작할게요. 상고만 하더라도 벌써 VIP가 됐고요. 근데 광고 하신 줄 알아? 광고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이 정도면 상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해라가 원래 리필을 출시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설 마켓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박수 쳐달라고 리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제발. 제가 정말 처음 마켓 하려고 협의할 때부터 리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리필 좀. 결국 리필까지 선쿠션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추석 선물로도 하기에 딱 좋을 만한 구성으로 가져갔습니다. 출발. 역시나 풍성한 이벤트. 또 추석이니까. 지방씨 토트팩 미니사이즈예요. 가죽이 아니라서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샀습니다. 가격이 60만원대예요 들고 다니기 너무 가벼워서 귀엽고 좋습니다. 두 명에게 보내드릴게요. 주문번호 있는 거 아시죠? 그 주문번호를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매 인증 해주시면 8분께 향수 갑니다. 리퀴드 퍼품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편집샵 골드필드 앤 뱅크스라는 브랜드 세기 우드 향이에요. 가격이 67,000원입니다. 그 유명한 루이 14세가 테이블 솔트로 먹었다는 그랑크리트 바츠 소금인데요. 세 가지예요. 루이 14세의 그 소금도 있고 바삭한 식감도 있고 훈연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139,000원인데 보내드릴게요. 이번 마켓에 처음으로 가지고 온 구성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글로우 쿠션. 보관자 쿠션. 마치 이마일백에서 난리가 났던 그 쿠션. 제가 2022년도에 처음 리뷰를 했던 바로 그 쿠션. 첫 번째 구성부터 보여드릴게요. 글로우 쿠션 하나 드리면서 이 안에 리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박스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안에 리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쿠션 리필. 그리고 선쿠션 리필이 드디어 출시가 됐으니까 지금 어디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쿠션 리필을 구매하고 싶으면 껍데기가 하나 더 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제가 껍데기만 3개가 돼요. 그래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리필까지 가는 구성이니까 이건 3개 용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퍼프가 하나 더 갑니다. 오에라 하이드라 리프트 에센스 인 워터예요. 이게 뭐냐면 고농축의 보습 라인이라고 와주시면 되거든요. 에센스 인 로션까지 갑니다. 두 개에서 20ml 맞춰드립니다. 원래 정가는 27만 5천원인데 40% 할인 받으셔서 16만 5천원에 이 모든 구성을 가져왔어요. 선물하시기 딱 좋죠? 오에라에서 넘버원 스킨케어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인데 캘리브레이터를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퍼스트 에센스로 쓰시는 거예요. 캘리브레이터 본품 80ml에다가 캘리브레이터 15ml 5개, 5ml 1개에서 80ml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80ml가 본품인데 80ml를 증정으로 또 드립니다. 1 플러스 1의 개념이랄까? 가격이 375,000원이 원래 하나의 정가잖아요. 근데 30% 할인 받으셔서 262,500원입니다. 275,000원을 30%에서 할인해서 가져가는데 네. 용량은 1 플러스 1 그러니까 두 개 세트 가격을 20만원대 오해라 소살 오소살 글로우 쿠션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글로우 쿠션 하나 이 안에 리필 들어가 있고 캘리브레이터를 15ml를 드립니다. 여기에 에센스 인 워터 10ml 3개 에센스 인 로션 10ml 2개입니다 105,000원이 정가인데요. 30% 할인 받으셔서 73,500원입니다 제가 이거 사봐서 알거든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이거 하나 이렇게 준다. 이 구성이 모두 다 가고 선쿠션 구성만 사실 분들 선쿠션 리필 하나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탄생시킨 짜잔 리필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쿠션 3개 용량이 되는 거고요. 에센스 인 워터 10ml 3개 에센스 인 로션 10ml 2개예요. 정가가 17만원인데 30% 할인 받아서 119,000원입니다. 오에라 쿠션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백화점에서 쿠션 좀 사봤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얇고 투명한 하이엔드 광채로 정말 유명하고 너무 예쁘죠? 저는 패키지적으로 뭐 상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실물이 이보다 더 예쁜 쿠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약돌 같은 이 모양. 그리고 실제로 받아보시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경쾌한 소리. 묵직한 소리. 고급스러운 마그네틱입니다. 거울 모양도 조약돌 넣어요. 4중 레이어 퍼프. 요런 퍼프가 힘이 어느 정도 있어서 광을 잘 다져줄 수 있는 퍼프. 그리고 수분을 많이 먹지 않아서 내 피부로 전달해줄 수 있는 퍼프거든요. 오해라.
컬러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피부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이게 로지 컬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컬러입니다. 샌드 베이지 컬러. 처음 리뷰할 때 다 품절돼가지고 이 컬러를 리뷰했잖아요. 컬러 비교해볼게요. 로지 컬러, 베이지 컬러, 샌드 베이지 컬러. 이 세 가지 종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쿨톤에는 로지 컬러도 괜찮아요. 조금 더 화사하게 밝혀줄 수 있는 맛이 있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이기도 하고 아이보리 틱하게 올라오면서 화사해지거든요. 자연스러워요. 샌드 베이지 이거는 어두운 피부톤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은 22로 쓰신다 하신다면 내추럴 베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에라로 화장을 했습니다. 광채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한 번 터치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화장했나 안 했나 이런 느낌. 두 번 정도 쌓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커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됩니다. 스킨케어 기반이다 보니까요 진짜 스킨케어 먹은 것처럼 편안하다라는 얘기가 오에라에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워낙 두껍게 안 하고 맑고 얇게 하는 피부 표현이 대세잖아요. 코 한번 해볼게요. 입자가 고와서 뭉치지 않아요. 코 주변에 요철 많죠? 되게 입자가 이 안에 살포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색깔이 겉돌지 않고 진짜 예쁘게 붙는다. 내 피부를 가리는 느낌이 아니라 하얀 시스루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주로 따지자면 그 맑은 진주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맑음이 살아있다라는 게 이 쿠션의 고급스러운 특징인 것 같아요. 핫 테스트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여기에 효르진지 스폰지가 났어요. 거기도 콩 찍어볼게요. 완전히 고커버 그건 아닌데 살짝 콩 들어가니까 표시가 조금 덜 나죠? 다크 가릴 때는 사실 컨실러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오에라는 워낙 얇기 때문에 살짝 얹어줘도 동동 뜨지 않아요. 쉽다는 거죠. 쉬운 쿠션 쓰셔야 돼요. 쿠션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이러면 못 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수정도 그냥 대충 두드려도 돼야 되거든요. 정말 쉽고 유연한 쿠션. 그래 이 맛이지. 되게 빨리 되죠. 답답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무조건 좋아할 만한 쿠션. 밀착력 보세요. 와 대박이다. 언제 이렇게 픽싱됐어? 픽싱은 어느 정도 딱 되는데 기초를 많이 했을 때 많이 두드렸을 때는 벗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수정이 너무 빨리 되죠. 그 위에다가 살짝만 얹으면 이게 그냥 감쪽 같은 거죠. 이래서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들 파운데이션 쓰고 나서 이 위에 수정용으로 정말 좋고요. 나는 피부 진짜 얇게 하는 거 좋아해. 피부 얇고 투명한 게 좋아하신다면 한 번만 두드리세요. 그러면 진짜 저게 뭔가 예쁘긴 예쁜데 화장은 안 한 것 같은데 딱 이 느낌을 완성시켜드립니다. 제가 백화점 쿠션 리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쿠션 중에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쿠션이 이 쿠션이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걸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룩이 고급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에라 쿠션입니다. SPF 30에 PA 2풀이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밖에 나가시기에는 딱 좋은 거죠. 선쿠션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름에 선크림 바르고 얘를 쓰기도 하지만 쿠션을 바르고 나서 자외선 차단용으로 위에 덧바르기도 하거든요. 덧바르기에 궁합이 해치지 않아요. 소셜마켓에서 구매하셨던 분들이 진짜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럽다고 들고 다니면 다들 이게 도대체 어디 거냐 많이 물어보신대요. 오메라 조약돌에다가 실버입니다. 근데 젠더리스 쿠션으로 유명한 게 남자가 들고 다녀도 딱히 이상하지 않은 블랙. 이게 원래 블랙 아니었는데 바뀌었나 봐. 실제로 받아보시면 훨씬 더 광이 고급스러워요. 무기 자체 100%입니다. 선쿠션을 찾아 헤매온 세월이 얼마였던가. 와 단종 안 됐으면 좋겠다. 널리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써서 나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선쿠션. 자외선 차단 잘 되는 거 아마 1차 마켓에서 확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UV 카메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알프스 빙하수가 캡슐화해서 들어가고 제가 쿨링감이 엄청 좋아요. 아니 무기자차인데 뭉치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고 밀착력은 너무 좋고 백탁이 아니라 정말 예쁜 투명한 진주광 같은 느낌이에요. 멀티프루프예요. 스웰프루프가 되기 때문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위에다가 얹어볼게요. 진짜 소설님이 맨날 쓰는 방법이라고요. 맞아요. 위에 얹어요. 벗겨지지 않죠? 자외선 차단은 덧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만큼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덧바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세요. 터프가 진짜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쉬운데 계속 바르고 싶어. 목에도 바르고 싶어. 손에도 바르고 싶어. 저는 귀에도 바르거든요. 질감이 딱 좋아요. 밀착은 되면서 되게 얇은데 랩핑이 싹 씌워지는 느낌. 피부 한번 볼게요. 주름, 미백, 자외선 차단 3중까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시면 되죠.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계속 두드려주는 거죠. 오에라가 잘하는 게 스킨케어 기반이다 보니까 이 안에 펩타이드, 나야시나마이드, 선쿠션 안에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또 넣어요. 그래서 정말 내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쿠션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피부가 예뻐 보여서 써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단종되지 마. 추가로 주는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에라 안에 고농축 수분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인데 이름부터가 하이드라잖아요. 수분감 엄청나죠. 예뻐. 에센스인 워터예요. 물처럼 근데 마구 흐르지 않고 흡수력 너무 좋다. 수분이 꽉 들어찼죠? 수분 광채. 그 다음에 로션을 이 위에다가 발라줍니다. 에센스인 로션이에요. 그 위에다가 쫀쫀한 로션의 타입입니다. 질감 정말 좋죠? 소프트한데 끈적이거나 텁텁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만 발라도 기초 다 했네. 메마른 상태, 수분이 들어찬 상태. 오에라 VIP잖아요. VIP 스파를 한번 했는데 그 스파에서 나는 향이에요. 오에라 스파 향. 시원하면서도 우디한 향이 나서 바르는 즉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구성이 참 좋은 게 오에라가 기초가 진짜 비싸잖아요. 기초가 제일 비싸죠. 선쿠션하고 쿠션 사면 오에라 기초 써볼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혹시 오늘 쓰신 그 크림 얼마인가요? 125만 원입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그 언니들은. 뭔지 알지? 후덜덜. 못 사죠, 잘. 구매 장벽이 좀 높은 게 오에라의 기초인데 쿠션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오에라 기초를 써보실 수 있게 드리는 게 소셜마켓의 힘입니다. 메리트고요. 이거 좀 자랑해도 되잖아요, 그죠? 오에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 라인이 선쿠션, 쿠션, 캘리브레이터. 기초 중에서는 부동의 1등이고 불멸의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퍼스트 에센스로 세안하자마자 쓰시는 에센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백화점 브랜드에서 하이엔드 프레스티지 브랜드를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쪽에. 현대가 한 섬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밀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무 이 쿠션들이 잘 나가니까 우리 왜 쿠션 잘 나가지?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스킨케어 기반이고 우리는 기초 브랜드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향! 나야시나마이드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고 펩타이드 성분, 식물 세포 배양액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물같이 흐르는 것 같다가 점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점성이 피부결을 타고 들어가면서 밀면서 쑥 들어가요.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퍼스트 에센스. 결, 광, 톤, 촉 이런 걸 잡거든요. 피부에 힘을 딱 주는 느낌. 이걸 쓰고 있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좀 많이 쓰고 싶어서요? 그런 후기가 또 있더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 잘 만드는지 보려면 네. 퍼스트 에센스가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 네.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유명한 거. 그쵸? 그래서 오에라 캘리브레이터를 다른 브랜드 퍼스트 에센스를 쓰시다가 넘어오신대요. 이걸 한번 써보시면 오에라에 입문을 하시는 거죠. 입문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이 쫀쫀한 느낌 때문에 얘를 끊을 수가 없어요. 겹겹이 좀 탄성 있어지는 느낌. 그 느낌이었다. 이걸 바르시고 그 다음에 워터, 그 다음에 로션 이렇게 바르셔도 순서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바르시고 기초한 다음에 쿠션 바르고 나가시면 끝! 패드도 드리거든요. 여행 갈 때 갖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적셔서 피부에 갖다 댑니다. 나 꺼서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닥토를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바르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피부가 좀 흐드르드라고 무너져 계신 분들, 속건 조심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바르시면 효과가 바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러니까 컨디션을 쫙 하고 그냥 강제로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역시나 풍성한 소셜마켓. 다 여러분들 거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퀴즈 나와요.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